뭐야, 도안구 부르시는데? 뭐야? 와, 전매기는 보지 아니네.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오. 오. 대박. 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이상훈 TV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이냐. 오랜만에 마블 12인치 핫토이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네뷸라 내겠습니다. 짝짝짝. You're betraying us. I can.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셨던 네뷸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타노스의 딸입니다. 이게 타노스의 딸이 가모라와 네뷸라가 있는데 둘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마블 코믹스에서는 사실 네뷸라가 타노스의 손녀라는 설정도 있기는 한데 또 MCU에서는 타노스의 딸 그리고 엔드게임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네뷸라의 특유의 또 파란색의 박스 아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가모라도 할 텐데 가모라는 또 이 박스 아트가 녹색이더라고요. 가모라까지 기대를 해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12월 열리고 있는 이벤트 마지막 영상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박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여기 엔드게임 네, 요 마크 전체적으로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파여있는 것들은 기존의 엔드게임 12인치와 동일합니다. 네뷸라라고 써있고 네, 이렇게 어벤져스 엔드게임 약간의 하늘색 느낌이에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MS534번 자, 이렇게 생겼어요. 1층, 단층 구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딱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필다, 크다. 여성 캐릭터들이 왜소하고 좀 작은데 굉장히 키가 크다라는 첫 느낌을 받습니다. 이 역할을 했던 이 카렌 길런이 처음에는 악역으로 이제 들어와서 잠깐 출연하는 줄 알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에 나와서 로난의 부하 느낌으로 이제 갔는데 머리를 이제 이 분장을 하기 위해 삭발을 합니다. 그런 뭐 투지를 보여주고 투혼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엔드게임까지 나오게 됐다. 그리고 실물을 보고 싶다면 이 카렌 길런이 주만지 1, 2에 나옵니다. 모델 느낌의 그런 비율을 그대로 피규어에서도 반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탠드를 한번 세우고 또 차근차근 부속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탠드 보여드리면 네뷸라라고 써있고 요 마크와 함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써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흔하디 흔한 육각 스탠드고요. 스탠드 위에 세우면서 이 상태에서 관절을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여러분 지금 왼쪽 팔은 기계팔을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알리타 느낌으로 네, 뭐 빠지진 않습니다. 빠졌다 들어갔다는 안되지만 양팔 벌림이 오른쪽은 요 정도 왼쪽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의 구부림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뭐야, 도안구 부르시는데? 뭐야?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이쪽 팔이 더 많이 구부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구부려지네요. 네. 오, 관절에 안전이 있었고요. 옷을 입고 있는 오른팔은 이 정도지만 왼팔은 90도 이상, 180도,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허리의 관절 한번 볼까요? 허리 뒤로 꽤나 많이 젖혀집니다. 네, 앞으로 숙이는 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고 목으로 이어진 헤드가 있고 이렇게 얼굴에서 끊어진 헤드가 있는데 목이랑 헤드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단차가 생겨서 좀 보기 싫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의 움직임은 조금 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어떻습니까? 일단 얼굴부터 보면 검은 눈동자가 굉장히 큰 눈망울을 그대로 하고 있고 입술 앙담은 것부터 해서 전체적인 보색들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약간 얼룩덜룩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상에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얼룩덜룩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해준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이거 봤을 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현재 착한 네뷸라죠. 자, 이 나쁜 네뷸라는 여기 파츠를 갈아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본인이 과거의 네뷸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나쁜 네뷸라는 발매가 안 됐습니다. 좀 아쉬운 건 이거를 갈아 끼울 수 있게 자석으로 좀 해줘가지고 주황색 파츠를 조금 하나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하체는 하체는 진짜 좀 째질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리 움직임이 바지 때문에 크게는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 구부림도 많이 됩니다. 많이 되기는 하는데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무릎은 사실 지금 구부리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뭔가 주름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릎 구부림이 가능하다. 그리고 점프하는 듯한 느낌이나 앉아있을 듯한 느낌 정도의 하체 관절 가동은 꽤나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이런 신형 바디들이 좀 움직임이 굉장히 옛날 바디에 비해서는 자유로워진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손 파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이렇게 주먹 쥔 손 한 쌍, 펼친 손
손 한 쌍,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마지막으로 총을 잡는 오른손이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손은 총 7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를 꺼내야 될 텐데 이거 무기 전에 파츠가 하나 더 들어 있어요. 요거는 손목 보호대일까 싶었는데 총집입니다. 블래스터를 꽂을 수 있는 총집이 들어가 있고, 요 총집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총집 꽂는 데가 딱 있네요. 이 피규어 뭐 몇백 채씩 막 리뷰하면 뭐하니? 아직 멀었다, 상훈아. 두 개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요 고리가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리들을 들어준 채로 총집을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좀 조심조심해서 꽂아주셔야 되고, 한 번 꽂으면 절대로 빼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우. 아!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찰수익이 되어 있고 블래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스타로드 총의 아래쪽이 빠진 느낌으로 생각이 되는데, 얘네들이 의상도 버건디로 다 좀 맞춰 있고 총들도 비슷한 총열이랑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둘 다 안에 예뻐요. 총은 뭐 둘 다 괜찮고, 요 녀석은 힘들게 꽂은 총집에 이렇게 다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래스터뿐만 아니라 또 무기가 들어있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바통을 하나 가지고 있고, 삼단봉처럼 탁 펼쳤을 때 이렇게 커지는 느낌의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쌍이고, 뭐 요거 보면 약간 인피니티 워 때 블랙 위도우가 썼던 그런 거랑 약간의 결혼 비슷하지만, 그거는 메이드 인 얼스, 이거는 메이드 인 갤럭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츠가 하나 더 들었어요. 접혀져 있죠? 자, 펼칩니다. 하나, 둘, 하! 와! 접힌 모양은 하나밖에 없고, 펼친 거는 양손에 들 수 있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들어있는 이유는 뒤에 꽂을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가 이제 조금 작고 여기가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될 것 같은데, 약간 헐렁헐렁하진 않게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되면 뒤로 손을 딱 뻗어서 딱 잡을 수 있는 듯한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바꿔서 그런 느낌 한번 해볼까요?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팔을 뒤로 그냥 꺾은 것 같지? 아무튼 그래도 뭔가 좀 어색, 제가 포즈를 잘 못해서 그런가 어색하네요. 약간 어깨를 살짝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아, 옆구리 가려운, 등 가려운 네뷸라. 이런 식으로 뒤에 꽂을 수 있는 무기 파츠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 이펙트 파츠까지 들어있습니다. 그거까지 꽂는 거 보여드릴게요. 괜찮은데요?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이야, 만족 만족. 여기에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펙트 파츠도 설명서... 머리부터 꼬꾸라질 뻔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펙트 파츠까지 낀 네뷸라의 모습 어떻습니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즈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총을 한번 그래도 끼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지. 이거는 360도 봐야 돼. 빠라라밤, 따라라리. 빌런에서 히로인으로 변한 네뷸라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총평을 좀 내려보자면 전체적인 얼굴 조형이나 이런 바디들의 비율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를 해보시면 비대칭이에요. 한쪽은 민소매로 잘랐고 여기는 가죽에 어깨까지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확실히 좌우의 비대칭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의 단차가 꽤나 없어집니다. 처음에 이거 비닐을 꽂아놓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어서 어깨가 조금 떠있는 느낌이 있는데, 비닐을 좀 제거를 해주고 위로 살짝 올려서 맞춰놓으면 어느 정도 단차가 좀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완벽하게 자연스럽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차렷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느낌. 어깨를 딱 했을 때 어깨가 뜰 수밖에 없는 느낌은 또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전체적인 이런 포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와, 이 어깨 너무 부자연스럽다. 이 기계팔이 너무 거슬린다라고는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지만 안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뷸라를 보여드려봤습니다. 사실 지금 핫토이가 예약을 해서 구입을 하면 26만 5천 원이라는 가격, 그 정도 가격인데 요즘엔 전체적인 시세가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중고 매물, 새 제품의 뭐 미개봉 제품 제품들을 잘 구매하시는 것도 현명한 소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벤트도 준비를 또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리뷰 이 네뷸라를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선물도 네뷸라를 준비했습니다. 이야!
자, 뭐 방법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제품에 대한 리뷰, 감상평을 간단하게 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한 상태에서 그 댓글을 캡처하셔서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추첨을 통해서 한 분을 뽑아서 네뷸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이벤트는 계속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이!